전해드린 대로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알려지면서 대장동 수사가 위례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으로도 번지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장동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위례 개발 사업도 석연치 않다. 네. 이런 내용이죠. 네, 위례가 어디냐면요. 옛날에 거기 군부대가 있었어요. 예. 특수전 사령부가 있었고 종행교 그다음에 문무대로 많이 알려진 학군교도 있었고 예. 체육부대도 있었고 남성대 골프장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례가 워낙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송파, 성남, 하남이 다 그 관련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2013년에 성남도 관련되어 있었으니까 성남 그 지역에 대해서 11월 1일 날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는데 이상한 것은 그 사업자 모집 공고가 나기 사흘 전인 10월 29일에 유동규 그때 이제 성남 도계공 생긴 지 얼마 안 된 때였거든요. 사장 직무대리가 이제 그 유동규였는데 유동규 직대가 그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실장에게 아 이번에는 그 남욱 일당을 이제 그 선정하겠다라고 예. 보고를 갖다 했다는 거고 사업자 모집 공고가 나오기 전에 그리고 나서 실제로 12월 3일 날 사업자로 공식 선정됐다. 이게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들이 그 압수수색 영장에 실렸다라고 합니다. 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를 공모하기도 전에 대장동 팀을 미리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의혹인데 만약에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타임테이블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죠. 2013년도 경부터 네. 좀 시작이 됐는데 4월 경에는 남욱 변호사 그때도 지금은 대장동 일당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때는 위례 신도시 사업에 참여를 예. 하고 있었고요. 위례 사업으로 예상 수익 100억이 예상이 되는데 유동규 당시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습니다. 이 본부장에게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4월이었고요. 7월에는 정진상 실장에게 사업자로 선정을 하겠다. 이 사람들을. 이라고 유동규 씨가 고고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공모가 공개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미리 좀 점찍어놨던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핵심 내용이어서 그렇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업 선정 주체로서 시가 있는 것인데 이걸 미리 다른 공모자들이 있을 수 있는 과정 에서 미리 점을 찍어놨다라고 하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예. 과정에서 대가 관계가 오갔다라고 또 평가를 받게 되면 뭐 뇌물죄로 의율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자, 이 의혹이 발생된 게 이제 2013년인데 당시는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그렇다면 당시에 이 시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장이 된 게 2010년도예요. 예. 초선이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9월 12일 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됐어요. 성남도계공에서 한 가장 큰 사업이 유명한 사업이 대장동 사업이지만 그 전에 네. 대장동 사업보다 한 1년 반쯤 전에 지금 말하고 있는 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를 모집 공고도 하기 전에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후에 진행된 모든 절차는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절차 아니었느냐. 그런데 이렇게 큰 이권이 걸린 사업에 이렇게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대가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정진상 실장만 유동규가 보고했다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유동규 본부장이 10월 29일 날 이재명 시장에게도 보고했다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이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 화살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팀으로부터 4억 원을 받아서 당시에 네.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를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정황도 포착을 했다고 해요. 네. 이것도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가 된 사실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지금 내용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이 실제로 남욱 변호사가 건설사를 통해 가지고 비자금 4억 원 정도를 마련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네. 그 돈을 유동규 씨에게 건넸고 유동규 씨는 이 돈을 한 5천만 원은 정진상 실장에게 주었고 나머지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그 조직을 하기 위해서 특히 한 3만 명의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한 종교 단체에 좀 조직을 좀 취합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검찰의 의구심 내용입니다. 예. 자, 그동안 이제 검찰 수사에 침묵을 해왔던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마저 강제 네. 수사 선상에 오르니까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뒷걸음질을 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조작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이 뭐 정진상 실장 역시 이재명의 이제 결백이 드러날 것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검찰의 창작의 완성도가 낮은 것도 아니고 매우 낮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지금 쓰고 있는 게 소설인지 다큐멘터리인지는 이제 지켜볼 일이 아닌가 싶고, 예. 그다음 이제 정진상 실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삼인성우란 말을 갖다가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삼인성우란 말은 그 사자성어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자성어 삼인성우란 말을 쓴 사람이 최근에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누가 썼느냐, 이준석 전 대표가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어쨌든 두 분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시간을 두고 해가지고 결백을 잘 입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압수수색 영장에는 당시에 정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시가 돼 있는데 검찰이 낸 정진상 실장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범죄의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소환에 불응했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법원이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라는 것은 사실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그 당시에 이 정진상 실장의 변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조율 중이었다는 거는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신 확보에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건 이 압수물을 확보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본인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압수물 그리고 관련자 진술 등으로 이게 좀 촘촘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위례 신도시와 관련해서 좀 비교적 수사 초기로 보여서 이게 완전한 소설이다 이런 반박을 내놓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뭐 어쨌든 뭐 정진상 실장 이제 소환 조사는 이제 곧 이루어질 거고. 네네.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사 후에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좀 예측이 되십니까? 일단은 뭐 영장 체포 영장이 기각은 됐는데 체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예. 그런데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정진상 실장이 뭐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출석해가지고 조사를 받겠다라고 해서 체포 영장이 기각이 된 거고, 뭐 범죄 혐의가 없었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몇 번 조사를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한 다음에 제 생각에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